씨의 육에서는 뭐 배웠어요? 한 별인데요. 응? 한 별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니? 그랬더니 어 그래 어때? 어떻지 않아? 예를 들어서 너 겁먹었냐? 근데 어 그래 겁먹었어. 아니야 겁 안 먹었어. 내가 왜 겁먹어? 내가 겁쟁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자 먼저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배웠네요. 자 그럼 가볼까요? Surprised. 어떻게 쓰죠? S-U-R-P-R-I-S-E-D. 와우! 어려운데. Surprised. 오호. 계속해서? Angry. Angry. A-N-G-R-E. 오, 그렇지. Y야 끝에. Angry. 오케이. Angry. Angry. 다음, 두려운. Scared. 뭐라고? Scared. 그렇지, 큰 소리로 하는 게 항상 중요해. Scared죠, Scared. 오케이, 어디에? S. S, 어디에? 와우! 한비리! 와우, scared. 오케이, 계속해서 슬픈. Sad. Sad. S-A-T. 오! 행복한. Happy. Happy. H-A-P-P-Y. 와! 와! 와, 대단해. 다 맞았어. 자 여기에 surprised, angry, scared, sad, happy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떤 시야 어떤 시? 예를 들어서 뭐 surprised rabbit 하면 놀란 토끼 어떤 토끼? 놀란 토끼 뭐 angry bird angry bird 어디서 봤지? 네 그렇죠 어떤 새? 화난 새 Scared, 뭐 할까? Scared, Squatter 할까? 그쵸. Scared, Squatter 하면은, 겁먹은 다람쥐. Scared, Squatter. 그 다음에, Sad, 뭐 할까?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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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Sad Movie 할까? Sad Movie 하면 어떤 영화? 슬픈? 네, 근데 조카 4호도 안 됐는데요. 어. Happy story 하면은 어? 행복한 행복한 이야기 그렇지 전부 다 어 일단 거기 있는 걸 해 저번에 할머니 집 가서 아빠 어. 친구가 닭 한 마리 잡아줬는데 암탉이어서 이름 헨으로 지었어 우와 와 중에 누가 오고라고 했고 어 문제가 있나 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문제 해결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던 이야기 이어가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시인데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M, is, R가 있는데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얘들을 보고 비동사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be happy 이러면 행복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다가 되는데 자 비동사는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I가 왔어 그러면 I be happy가 아니고 이때 be는 I랑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러면 누가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다가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우, 그렇죠.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너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appy? 그렇죠. Are you happy?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아주 훌륭하다 오늘. Are you happy? 자 여기 Are you happy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주면요. 지금 있다시피 Are you happy? 아이고, Are you happy? 이러면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묻는 말인데요. 이거 말고 만약에 너는 행복하다를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지 혹시 알아요? 오! 그렇지! You are happy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행복하지 않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요? You are not happy
오, 그렇지. You are not happy.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줄여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You are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줄여서 어떻게 쓰기도 하냐 You aren't happ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기본 형태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해서 Are you? 하면 묻는 말 된 거고요. You are 하면 묻지 않는 말, 네가 어떻다. You are not 하면 어떻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Are you happy? 자,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래, 나는 행복해. Yes, I am. 그렇죠.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I'm happy. Yes, 그렇지. 오, 그렇죠. Yes, I am happy 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 나는 행복하다. 오케이, 또 물어봅니다. 상대방한테 너 슬프니? Are you sad? 그렇지. Are you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슬픈. 그렇죠. 어떤 시죠?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어떻한데 Are you 했으니까 너는 슬프다가 아니고 슬프니? 라고 묻는 말 됐고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래. Yes, I am. Yes, I am. I'm sad. 그렇죠. I'm sad. Yes, I am. I'm sad. I'm은 뭐의 줄임말이다? I am. 그렇죠. I am sad.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슬픈. sad만 있으면 슬픈이었는데 비 슬픈 하니까 슬픈. 슬프다가 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어떻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겁먹었냐? Are you scared? 그렇죠. Are you scared? 오케이. Are you scared? 오늘 한별이 정말 대단해서 scared 맞췄어. 오호호호. 선생님 깜짝 놀랐어. 선생님 너무너무 지금 막 행복해. Are you scared?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나 겁쟁이 아니야. No, I'm not scared. 그렇죠. I'm not scared. No, I'm not. I'm not scare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너 깜짝 놀랐냐? Are you surprised? 그렇죠.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안 놀란 척 하는가 봐. No, I'm not surprised. 그렇죠.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오케이. 오늘 한별이 말하기 쓰기 모두 다 100점이야. 오! 100점!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한별이 굿!